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입니다. 여러분들도 겨터파크 개장하셨슈? 나는 이미 했슈! 뭘 입어도 더운 코리안 여름. 저는 여름 시즌 생각보다 핏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더 뒤지겠는데 막 딱 붙는 옷 입으면 저는 생겨요. 울어요. 그래서 루즈한 핏도 잘 입으면 정말 예쁘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느낌 낼 수 있는 가성비 제품들 추천 편이에요. 자, 그러면 가성비로 핏 잘 뽑을 수 있는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우선 피그먼트 반팔 티셔츠를 준비했습니다. 여름 시즌 프린팅 티셔츠 안 땡길 수 있어 있어. 그 입맛도 나도 알아. 그런데 또 요즘 트렌드가 힙 캐주얼이 강세이니 무지 티셔츠지만 피그먼트 워싱 들어간 거 추천드립니다. 빈티지하면서 이걸 캐주얼하게 좀 풀어줘도 좋고요. 아니면 좀 힙하게 코디해도 예쁜 게 바로 피그먼트 워싱 아닐까. 그래서 친구들 요런 거 한 두 가지 정도 색상으로 사놔가지고 여름 시즌 내내 뽕빼 입는 거 추천드려요. 두 개 싸게 구매하시려고 세트로 15% 쿠폰 받아왔어. 티셔츠에 좀 돈을 아껴야 딴 걸 더 살 수 현명한 소비 꼭 하세요. 가격도 가격이지만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제품들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빳빳하고 입는 느낌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. 나는 특히나 내 맨살에 닿는 건 좀 촉촉하고 부드러운 게 좋아. 내 살은 소중하니까. 어이가 없네. 밑단 쪽으로 사이드 트임 살짝 들어가지고 뭐 별거 없어요. 심플해. 넥라인 쪽 피그먼트 워싱 잘 먹어줘야 돼. 그리고 이 피그먼트 워싱 들어가면 약간 넥라인 쪼글쪼글해지는 거 이거 마저도 감성이야. 말씀드렸듯 더워 뒤지겠는 날에는 루즈한 핏으로 전체적으로 가주면 흐느적거리면서 칠링 바이브 낼 수 있거든요. 힐링바. 약간 변태 같았어. 요 티셔츠가 그거의 적격 2X 라지까지 나오는데 미디움부터 사이즈가 커요. 저희 모델 전 사이즈 피팅감 한번 보시면서 이건 취향에 맞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컬러웨이는 8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정말 무난하게 활용도 좋을 다크그레이나 그레이. 무채색이잖아, 편해. 그런데 또 피그먼트 워싱 들어가주면 색깔도 좀 빠지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컬러 포인트 주기 좋은 다크그린이랑 블루요. 이미 내 취향은 정해졌어. Stalkers. 다른 스타일의 피그먼트 반팔 하나 더 준비했는데 마일스톤 피그먼트 반팔입니다. 확 오버하면서 루즈한 실루엣을 내고 싶은데 총장이 좀 길어지잖아요. 나 그래서 다리 짧아 보여서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용. 앞서 보신 티셔츠처럼 피그먼트 워싱 잘 들어가줬고 너무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운 티셔츠 터치감입니다. 디자인 피팅감 자체가 좀 더 캐주얼하면서도 힙해. 가슴통이 진짜 여유로워요. 넥라인도 기본 티셔츠보단 살짝 두껍게 처리되어 있어서 티셔츠지만 맨투맨 느낌도 살짝 나더라고요. 스웩 같아. 그치만 요 넥라인이니까 좀 짧은 목걸이도 딱 드러나주면서 목걸이 뽐내기엔 좋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다크 그레이 컬러감은 다양한 활용도로 무채색이니까 편하게 좋고, 그런데 실루엣 자체가 유니크한 편이니만큼 기본 화이트로 가줘도 뭔가 손에 자주 갈 것 같은 유니크템? 저희 모델 전 사이즈 피팅감 한번 보시면서 이건 취향에 맞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또 내가 컬러 추천을 뺄 순 없죠. 오묘한 컬러감 두 개가 눈에 들어왔는데 버건디, 퍼플. 버건디는 특히나 약간 막 에스닉한 목걸이 같은 거 해주거나 이러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네요. Stalkers. 가성비 피그먼트 티셔츠랑 뽕뽑기 좋을 하이도 준비를 했죠. 워싱 들어간 스타일의 반바지, 프리즈 와이드 데님 하프 팬츠와 블리츠 와이드 데님 하프 팬츠입니다. 데님에 좀 워싱 빡세게 주는 게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시각적으로 서머 시즌 워싱이 들어가주면 시원해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워싱감 자체도 제 취향이에요. 누리끼리해. 빈티지하면서 원단감도 얇고 야들야들해요. 턱이 앞쪽으로 잡혀줘서 어벙하니 루즈한 실루엣 나오고요. 요거 오늘 추천드린 좀 루즈한 실루엣의 상의와 매칭을 하신다면 저는 사이즈 업도 추천드립니다. 저희 모델이 정 사이즈와 업사이징 한 거 보시면서 원하시는 실루엣으로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또 기장감도 중요하니까 상집자님 착용 컷도 보여드립니다. 할인 가격이 좋아서 전투적으로 입을 여름 데님 반바지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. 티셔츠랑 이거 하면 5만 원이 안 넘어. 피그먼트도 워싱, 바지도 워싱. 굳이 큰 디테일이나 뭐 프린팅이 아니어도 여름 감성 주면서 이쁘게 코디하실 수 있다고요. Stalkers. 추가적으로 피그먼트 티셔츠랑 어울릴만한 서머 바지 추천 하나 더 들어갑니다. 쿨믹스 린넨 라이크 카고 하프 팬츠, 그리고 롱 팬츠도 있어요. 둘 다 있어요. 반바지를 죽어도 안 입을 분들 계실 거 아니까. 피그먼트 워싱으로 살짝 빈티지하면서 루즈하고 릴렉스한 느낌 주는데 바지에도 뭔가 린넨 코트 느낌 내주면은 할래 하면서 같이 약간 루즈 핏 릴렉스. 린넨 조직감을 주는 면백 원단으로 관리 어렵지 않고 두께감도 얇아서 여름 전투 카고 팬츠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면 팬츠류를 입으실 때 구김에 너무 신경 쓰지
마세요. 그냥 그 구겨진 맛도 빈티지하고 예쁜 거야. 이름에 들어간 것처럼 올해 트렌드인 카고 팬츠, 카고 포켓 디테일이 있습니다. 요 두 바지 턱이 살짝 잡혀주면서 루즈하고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요 팬츠들도 취향에 맞춰서 정 사이즈 혹은 사이즈 업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허리 밴딩이 들어가진 사이즈 제품들은 사이즈 업도 쉬워지기 때문에 저는 여름 시즌 상의를 루즈하게 갈 거라면 하의도 루즈하게 매칭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저희 모델이 정 사이즈와 업 사이징 한 거 보시면서 원하시는 실루엣으로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또 기장감도 중요하니까 상집자님 착용컷도 보여드립니다. 그래서 캐주얼하고 힙하게 손에 자주 가는 서머 팬츠 좀 가성비로 구하고 싶다. 트렌디하게. 그렇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너무 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테일이 또 너무 없지 않은 손에 자주 갈 것 같고 여름 시즌 뽕 뺄 수 있는 가성비 추천템을 찍어봤는데요. 가성비 제품군들도 할인 기간을 잘 맞춰서 구매하신다면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 꼭 하세요.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? 맨날 난 사고 나서 할인이 뜨더라.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도 제 추천 제품들 맛보셔야겠죠? 이벤트 나갑니다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이 티셔츠 약간 잠옷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?